만 30세가 지나면 가행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만 30세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였는데 둘째가 네. 안 생겨요. 산후나 산중에 특별히 좋은 운동이나 특별히 뭐 추천한 운동이 있을까요? 출산하고 나서 체질이 아예 바뀌었다, 출산하고 났더니 살이 더 잘 찐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쌤 홍혜리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근데 일단 최근 이슈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이나 임신,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불임이나 난임 이제 부부들이 좀 증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있나요? 아니, 사실 일단 초혼 연령이나 네. 초산 연령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네. 높아지긴 했어요. 네. 초혼이 31세 정도고 네. 초산이 이제 33세 정도. 다 만 나이인 거죠? 그렇죠. 만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만 30세가 지나면 가행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만 30세 만 35세부터는 네. 아주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임신이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뭐 유산도 잘 되고 기형아 출산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난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불임과 난임은 다 이유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은 여성 원인 40, 남성 네. 원인 40, 아예 둘 다 정상인데 안 되는 경우 한 20% 정도가 있어요. 10명 중에 두 부분은 그럼 이유도 모르고. 이유를 모르죠. 그게 신기하겠다. 사실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은 의사분들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죠. 임신은 그래서 저희가 미지의 영역이라고 맨날 얘기를 네. 하는 게 진짜 아무 문제도 없고 정자 상태도 좋고 난자 상태도 좋은데 안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희도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게 그때부터는 임신한 사람만 보이고 네. 그분들 눈에는 그러니까 사실 남들 다 갔는데 나만 못 갔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죠. 제 친구 중에는 막 생리하면 울면서 전화하는 친구도 있었어. 아 진짜요? 임신 안 됐다고 이번 달에도.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내가 임신을 해야겠어 하고 이제 가임 기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퍼틸리티 윈도우라고 부르는 네. 배란기 근처 네.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5일 뒤로 2일 요 기간에 내가 진짜 맘먹고 열심히 관계를 했다. 네. 대부분 1년 이내에 80% 이상 임신해서 오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뜸 채널을 보시는 만 3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내가 임신이 안 될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이전에 뭔가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이래요. 자기 배란기에 하루 했대요. 하루 1년 동안 배란기에만 하셨고 그래 안 해가지고 이제. 안 됐다고 오시면 저희는 되게 다시 가서 다시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게 임신이라는 거를 시도 한 번만에 임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희박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였는데 네. 둘째가 안 생겨요. 네. 이런 케이스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 쉬운데 한 번에 됐는데 둘째 왜 안 돼? 이러고 오시는데 뭐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렇죠.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안정기까지 운동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임신인 거를 확인하자마자 오늘부터 누워있으세요.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은데 네. 요즘은 어때요? 눕눕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신을 하신, 특히 이제 좀 어렵게 임신하신, 네. 뭐, 만으로 35세 이상에, 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노산이라고 네. 이제 부르는 그 나이대 여성분들이 특히 더 그러시는데요. 물론 이제 안정기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안정기. 네, 산부인과에서도 네. 한 12주까지를 12주. 부르죠. 12주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까지가 자연유산의 한 80, 90%가 다 이루어져요. 네, 네. 근데 그 자연유산이라는 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기의 염색체 자체가 그쵸, 그쵸. 잘못된 네.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운증후군이라던가 네. 뭔가 염색체 네. 이상이 있는 애기들이 그 시기에 다 유산이 되기 때문에 몸이 진짜 되게 좀 신비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12주 이전에 유산이 되면 저희가 산모님한테 이 애기는 원래 잘못될 애기라서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게 자연유산이라고 그쵸. 얘기하는 거죠. 자책하지 마라. 산모님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네. 된 게 아니고 그 저희가 되게 존경하는 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산모님도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아요. 네. 뭐 여행 가지 말고 네. 뭐 비행기 타지 마세요. 네. 뭐 운동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 심리라는 게 자연유산이 됐다 해도 나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쵸. 내가 비행기를 타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일을 너무 무리해서 한 거 아닌가. 운동을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운동을 심하게 해서 내가 뭐 뛰어서 내가 그때 넘어져서 네. 뭐 이런 원인을 자꾸 찾고 싶어요. 애기 탓하는 것보다 내 탓을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자책을 네.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너무 우울감이나 자책하는 거에 빠지는 걸 저희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만큼 뭐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운동을 즐기는 정도의 분이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네. 한 5주 첫 때 알게 됐는데 네. 그러면 운동 저 해도 될까요? 하면은 하시라고 해요 저는. 아 진짜요? 예, 운동 유지하시라고. 진짜 너무 바뀐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맞아요. 해야 될 만큼의 운동은 해도 된다가 선생님의 답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획적으로 임신을 하면 네. 내가 운동 계획도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네. 뭔가 구조화된 운동을 계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돼 있고 임신 기간 내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 150분 생각보다 나는 150분이면 되게 막 일주일에 하루에 25분씩을 출하든지 아니면은 30분씩 주 5일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5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고 교과서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초반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좀 어지럽거나 뭐 입덧을 한다거나 이런 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자기 컨디션을 보면서 운동을 그쵸? 해야겠죠. 본인이 무리되지 않는 산에서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면은 운동량을 약간 늘려야 되는 케이스들은 또 있나요? 사실은 운동량을 늘려야 된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임신성 당뇨를 네, 겪었던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에 우리가 내 BMI에 두 네. 단위 정도를 낮추면 임신성 당뇨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임신 14주 이내로 네. 운동을 빨리 시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혹시 임신을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싶어서 내 일생에 운동 경험이 없었는데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도 임신을 하자마자 해도 될까요? 그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좀 될 것 같은데요. 개인 교습을 받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1대1 네, 왜냐면은 네. 선생님이 저한테 맞춰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여러 명이서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임산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라도 저는 선생님들이 좀 내 상태에 맞춰서 선생님 저는 네. 운동 처음 시작해요 뭐 아니면 저는 여기까지는 좀 괜찮다고 커뮤니케이션 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단체 운동하는 데 들어가서는 사실은 처음 맞아요. 시작하면 네.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임산부는 보통의 일반인과 다르게 아이를 품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구분도 지어줘야 되고 운동에 대한 케어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해오던 만큼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맞아요. 운동을 안 하던 분들도 건강한 출산과 임신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가 그쵸. 결과네요. 네. 산후나 산 중에 특별히 좋은 운동이나 특별히 뭐 추천한 운동이 있을까요? 사실은 교과서에서 네. 산모가 누워있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워있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네. 천천히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혈전, 우리 요새 뭐 백신 때문에 혈전 얘기 많잖아요. 혈전 위험도가 몇 배 정도 증가할 것 같으세요? 임신하면? 12배 증가해요. 진짜요? 네,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산모가 누워있다. 네. 그럼 피가 더 천천히 네. 흐르겠죠. 혈전이 더 잘 생기겠죠. 눕눕을 해야 되는 산모의 경우에는 임신성 고혈압, 네. 그 다음에 다태아, 쌍둥이 이상 네, 된다. 네, 네. 삼둥이, 사둥이 이런 분들 또는 조기 진통, 뭐 조기 진통 때문에 자궁 경부를 묶었다. 뭐 이런 시술을 했던 그리고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다.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임신 중에 운동이 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하고 이거는 상의를 꼭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정상적인 임신 코스가 아니라 임신에 대한 합병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의사한테 나 운동해도 돼요 선생님? 물어보시고 된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정상 임산부들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 어떤 운동도 상관없고 제가 산과 선생님들한테도 의견을 모아봤더니 사실 네. 웨이트도 내가 평소에 하던 거면 크게 네. 문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임신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내 체위가 바뀔 수 있는 거 네. 위치 변화로 인해서 배를 다칠 수 있는 네. 넘어질 수도 있는 운동들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네. 달리는 자전거죠. 네. 넘어지면 대박이잖아요. 지금 저는 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선생님이 운동에 대해 되게 관대하고 긍정적이시잖아요. 네. 그 임산부들한테 임신에 있어서 운동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조금 몸소 느낀 게 물론 저는 이제 임신 중에 저도 일이 많아가지고 운동을 네. 막 열심히 하진 못했는데 첫째를 낳을 때는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느라 네. 공부만 한 두 달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공부하러 갔다가 집에 네. 뭐 요거밖에 없고 운동량이 거의 없죠. 숨이 막다를 숨이 차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체중이 한 9kg, 10kg 정도밖에 안 쪘었어요. 막달까지도. 그리고 저는 38주 정도에 이제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첫째 때는 엄청 복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두 달 이제 공부만 한 그 시기 때문에. 회복이 좀 늦어서. 네, 회복이 늦었는데 둘째 때는 이제 살도 되게 많이 쪘었죠. 네. 이제 마지막 임신하고 미친 듯이 먹어서 몸무게도 안 재보고 그냥 아예 뭐 고혈압은 없으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네. 임신이다. 내가 언제 이렇게 먹어보겠냐 하고 먹고 싶은 거 정말 다 먹고 살찌는 거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38주에 애를 낳았는데 36주 며칠까지 일을 했어요. 네. 분만 하고 네. 자궁 떼는 수술하고 난소 떼고 뭐 수술할 거 다 했거든요. 훨씬 체력이 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나이가 오히려 더 들었고 둘째였는데도 그렇죠. 운동이나 활동량이 많았던 게 훨씬 더 회복이 빨랐다는 그렇죠. 거죠. 배는 사실 더 많이 아프긴 했거든요. 네. 수술은 반복될수록 더 많이 아프니까.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 체력적인 면에서 네. 조금 차이를 제가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단적인 예로 이제 조기진통이 있어서 눕눕을 시켜놨던 네. 산모들이 애를 낳고 와서 예전에 똑같이 했던 집안일인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떨어져서. 왜냐면 누워있는 동안 근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정말 다리에 보면 가죽만 말랐는데 가죽만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대학병원에서도 조산 조기진통으로 좀 누워있는 산모들한테 저희가 이제 재활 같은 거를 시켜보면 어떨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정도로 이게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신 계획 있으면 근육량을 좀 늘려놔야 되겠네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귀가 빨라요.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일하면서 임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쉽진 않죠. 근데 출산을 하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확실히 가만히 누워있던 분들보다는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과하지 않게 적당했던 분들이 회복도 빨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어하는 가족분들도 많고 그쵸. 왜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힘든 일을 네. 하면 애들한테 애기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애 낳기 직전까지 바짝 벌어야 네. 우리가 돈도 또 많이 드니까 네, 돈 많이 드니까 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우리 여성 몸을 한번 그러니까 뒤바꾸고 막 흔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출산하고 나서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 아예 바뀌었다, 아니면 출산하고 났더니 살이 더 잘 찐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신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만약에 내가 임신하기 전부터 네.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근육도 많고 네. 운동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면 네.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애를 낳았나 싶은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평소에도 뭐 저처럼 운동 별로 안 좋아하고 임신 중에도 별로 네. 운동 규칙적으로 하지 네. 않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출산 후에는 살이 잘 찌죠. 그리고 이게 또 폐경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은데 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네. 센트럴라이즈드 된다 그러거든요. 배로 만져요. 네. 선생님도 운동 시켜보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뱃살이 진짜 안 빠져서 대부분 목욕탕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 중년의 어머님들은 거미형 몸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하고 팔다리 가늘고. 사실은 골격근들이 많은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로 많이 찌거든요. 이게 그냥 호르몬의 영향인 거죠. 노화의 영향. 맞아요. 노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나이살, 흔히 말하는 네. 나이살 같은 건데 이게 임신하고 출산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약간 남녀 모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살이 더 잘 찌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임신이 들어가 있고 임신 기간에는 최소 10kg에서 뭐 20, 30kg까지 찌기도 하니까 그 영향으로 회복이라든지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체질이 완전히 막 180도 바뀌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염색체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산욕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는데 출산 직후 한 6주를 산욕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산욕기 그거 외워요. 6주. 6주가 지나면 사실 산욕기는 끝났다고 보고 보통 이제 내 몸의 컨디션들은 이제 제대로 잘 돌아온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자궁도 이제 제 모양대로 다 돌아가고 그래서 네. 보통은 저희가 환자들이 선생님 저 언제부터 운동해도 돼요? 하는데 보통 산욕기 지나면 이제 네. 운동 슬슬 시작하라고 그래야 사실 애 볼 때도 덜 힘들고 덜 우울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햇볕 보는 거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햇볕도 그쵸. 보고 파란 것도 좀 보고 네. 풀도 보고 이래야 조금 기분이 덜 우울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깐난쟁이들이 있으면 그게 좀 힘드니까 네. 주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뭐 남편분이 주말에는 와이프가 좀 나가가지고 그쵸, 운동할 수 있게 진짜 한두 시간이라도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사실은 아내분이 일상으로 복귀가 빨라집니다 네. 아셨죠? 남편분들? 이번 파트도 그러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